굉장히 드뭅니다.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.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은 없어요. 수술 전 디자인과 수술 후 디자인이 다른 경우 디자인 수정하려면 1년 뒤에 가능한가요? 수술 직후에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거든요. 수술을 하시고 예를 들면 다음날, 다다음날이라든가 이럴 때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식모가 어쨌든 얘네들은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식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거든요. 그리고 두피도 지금 회복을 막 해야 되는 상태인데 거기서 우리가 충격을 한 번 더 가하는 거니까 이식모에 별로 좋을 건 없고 채취하는 부분이가 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은 없어요. 이식모나 채취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직후에는 바로 또 수술을 2차 수술, 3차 수술 들어가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수술 후 결과를 보시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리터치로 좀 교정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잘못된 게 확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다리시게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. 난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으면 직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.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요. 직후에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고치면 안 되냐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기다렸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